caring friend, 배려심 있는 친구. 동명사가 주어야 투부정사가 주어 역할하는 것처럼 동명사가 주어 역할을 하면은 여기 동사가 is 단수 진정한 친구들을 만드는 것은 어렵다. 그리고 여기도 또 동명사네. 그리고 그들을 유지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 이게 비교급 강조 다섯 가지 still, a lot, much, even, far 다섯 가지 있고 위치는 비교급 앞에 쓰고 비교급 앞에 쓰고 해석은 훨씬 그래서 훨씬 더 어렵다. 그리고 여기서 투부정사가 맨 앞에 왔는데 무조건 주어가 아니라 여기 콤마가 있지? 부사의 목적이야. 좋은 우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필요하다. care about 신경 쓰다 돌보다야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쓸 필요가 있다. 돌볼 필요가 있다. 명사의 목적.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은 누군가를 보살피겠는가? 신경 쓰겠는가? 신경 다른 사람들을 보살피는 것은 의미하는 게 아니다. 단지 하는 것을 무언가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무슨 무슨 thing, 무슨 무슨 body, 무슨 무슨 one으로 끝나면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줘. 그래서 이거 위치 조심하고 그래서 좋은 무언가를 그들을 위해서 좋은 무언가를 단지 하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 여러분은 should think, should 뭐뭐 해야 한다니까 생각해야 된다. 그들의 감정에 대해서 그리고 should think, should understand이야 이해해야 한다. 그들의 상황들에 대해서 명령문이지 동사 원형으로 시작 상상해봐라. 여기 that은 위에 뒤에 완전한 문장 접속사 목적으로 쓰이는 생략해도 돼요. show up은 나타나다야 모르는 건 적고 여러분의 친구가 상상해봐라 여러분의 친구가 show up 나타났다고 학교에 끔찍한 헤어스타일을 가지고 머리를 잘못 잘랐는지 어쨌든 그래서 what would you say 너는 뭐라고 말할 거니 하하 is it Halloween 데이냐 아, 그래서 분장한 거냐 뭐 이런 뜻이겠지 아니면 걱정하지 마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 이렇게 말할 거냐 which one 어느 것을 너는 선택할래 이거 둘 중에 would you think 생각해 would you think about 생각해 보니 여러분의 친구의 감정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나요 당신은 아마 여러분은 다치게 할 거예요 여러분의 친구의 감정들을 또 명령문 이제 상상해봐라 너가 있다고 여러분의 친구의 상황에 있다고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라 do you want 너는 원하니 듣는 것을 want는 무조건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해요 동명사 안 되고 너는 원하니 듣는 것을 똑같은 말을 너의 친구로부터 아마 아닐 거다 아마 너는 원한 또 do you know 너는 아니 saying은 여기서 말하는 거 아니야 속담이야 put 속담이 뭐냐면 두어라 네 자신을 다른 사람의 신발에 두어라 이런 속담을 아니? 그것은 의미한다. 여러분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이 속담의 의미는 입장 바꿔 생각해보다 이런 뜻이야. practice 연습해라 명령문 놓는 것을 두는 것을 여러분을 다른 사람들의 신발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라 명령문 나오고 end 나왔지 그러면 뭐뭐 할 것이다지 그러면 여러분은 will be 좋은 친구가 될 것이다